오늘부터 너희들의 인생 드라마는 캐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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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먹는 거 드라마 동아리야? 아니야, 우리는 드라마틱한 게임 동아리야. 액션 스파이물 드라마 주인공 카리나라고. 카리나! 니나 니나 카리나! 안녕, 나는 미드의 주인공 지젤이라고 해. 지젤! 미국 드라마. 안녕, 나는 로맨스 주인공 링링이라고 해. 링링링. 링링링. 안녕, 나는 스릴러 주인공 민터라고 해. 스릴러에서 저런 애가 제일 무섭거든. 4인 4색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뭐 하나의 걸그룹이긴 하지만 성격이라든지 뭐 취향, 뭐 식성 이런 거 다 다를 수가 있잖아. 그치? 맞아, 맞아. 우리가 약간 핸드폰 저장명도 막 저장해놓는 취향? 그게 엄청 다르거든. 우리 맞춰볼게. 그냥 그것만 닉네임 얘기해봐봐. 아, 똥똥. 똥똥? 아, 두 글자? 똥똥? 똥똥. 똥똥. 귀엽다. 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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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 윈터 같아. 어? 나? 왜? 응. 맞아. 어? 맞아? 어? 왜? 그 겨울이잖아. 아. 중국어로 그 한자로 하면 약간 동, 약간 똥똥.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겨울도 잘 잤네. 난 겨울도. 찜언니. 찜언니? 언니니까 내가 보니까 카리나인가 본데? 카리나가 찜을 좋아해, 요리. 행선찜. 아, 지젤 같은데? 지젤 왜, 왜 찜일까? 뭐 신상품 찜하고 약간. 아! 금시저니까! 저차 찜 이러면 다음 나라 와 있고 그런 매장 아, 먹어. 찜 언니. 찜은 아 지민 언니고, 그러니까 카리나. 아 맞네. 찜 언니. 왜만 지민 찜 찜. 아 이름을 아, 이름을 했네. 그 정도로 한국어가 늘었구나. 그렇게 따지면은 남아 있는 건 지젤인데 생선 바늘이 너무. 아니야, 그냥 매니저일 수도 있잖아. 생선 바늘. 생선 바늘은 그, 뭐야? 생선 바늘은 그 생선 뼈를 얘기하다가 언니가 생선 바늘이라고 했어. 아, 그래서 아, 계속 아, 놀리고 아, 약간. 맞아. 아 웃겨가지고 생선 바늘이. 근데 왜 생선 다른 단어 영어로 찾았었는데 그게 통역이 찾아서 아, 생선 바늘로 나왔었어. 나머지는 다들 그냥 자, 이름 해놨어? 어. 나는 SM 유지민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나는 지민 언니, 에리 언니, 링링이 이렇게 그냥. 어 그냥 동아리 했네. 어. 지젤은 착하게 살자 동아리 소개를 지금부터 할게. 역시 목표도 착하게 살자야. 착하게 살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제 보니까. 닝닝이가 본인 소개할 때 성격이 안 좋다고 그렇게 했어, 본인 소개를. 야, 그거 밝혀도 돼? 아니, 어, 괜찮아. 성격 안 좋음이야. 아, 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 뭔가 어이없어. 그러니까 왜 성격이... 야, 벌써 무섭다. 그러니까 보통 거기 만약에 쓰려면 뭐라고 써야 돼? 활동적, 차분함. 차분함. 뭐 배려심이 좋아. 그럼 원래 닝닝 성격은 어때? 나는 그냥 안 좋다고 생각해. 오! 난 저런 스타일이 정말 좋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스타일. 어,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좋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내가 성격이 좋지 않은 것 같아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런 떳떳함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시대에. 아니 그럼 윈터랑 카리나가 보는 닝닝의 성격은 어때? 왜 주변에서 보는 게 정확할 거 아니야? 본능대로 사는 느낌? 오. 그냥 정글북. 좋은 것 같아. 뭔가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리얼리티 찍을 때 총무를 정했어야 되는데 일단 네가 돈을 엄청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야. 아, 막 뿌리는구나. 아니, 나는 원래 약간 돈 쓰는 거 좋아해서 그냥 뭐... 누나! 누나라고 부를게요. 밥 사줄게. 밥 사줄게. 거의 에스파의 서장훈이네. 그럼 다른 멤버들은 데뷔하고 제일 플렉스한 게 뭐야? 어버이날에도 저 부모님 차도 바꿔드리고 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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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나도 차, 아빠 차. 아빠 차? 응. 아빠 차 있어? 차 있어? 아빠! 돈 많아? 돈 없지? 링링은? 나 할머니 집 사들였어. 와. 중국의 할머니? 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 차 다 싹 바꿔줬어. 그래도 또 닝닝이 이제 예민한 게 이름 잘못 얘기할 때 누구처럼 아. 냉면 밍밍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진짜 밍밍 영상이 있대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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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나랑 닝닝 자매 같다. 이름에 예민합니다. 저는 닝닝입니다. 닝닝 아닙니다. 그냥 보여줘. 둘이 호흡이 왜 이렇게 잘 맞아? 아닙니다. 닝닝 응? 그거 따라한 거죠? 맞아, 다 따라했는데? 호동이 따라했네! 아,
아니야, 소동이가 저걸 뺏긴 것 같아. 소동이 최초가 옛날이니까. 소동이 최초가 옛날이니까. 저 볼줄 몰라. 볼줄 진짜 어디에 파야 되는지 몰라. 요즘 이렇게. 어? 저 뭐야? 아, 이거 응. 응이 저거야? 아, 진짜? 와우! 아, 진짜? 아, 진짜? 와우! 진짜? 뜨거워, 뜨거워. 정규가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귀여워. 잠깐만! 아니, 근데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 엄청 많이 늘었다. 그치?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가 지금 카리나보다 한국말 더 잘하고 있어. 호동이랑. 근데 언니 서울에 언제 왔지? 언니 서울 사람이야. 언니 서울에 언제 왔지? 언니 서울에 언제 왔지? 언니 서울에 언제 왔지? 16살? 16살이면 내가 더 먼저 왔어. 16살이면 내가 더 먼저 왔어. 아, 서울에 닉네임이 있다. 어디 야, 닉네임이 발음도 좋지. 서울말로 더 잘 쓰겠다. 엄청 울고 자라 너. 아, 눈물이 많구나. 기신포고. 기신포는 영상 있잖아. 근데 그때 뭐라고 했지 너? 끼니냠냠 웨니니요. 어, 맞아, 맞아. 무서워서 우는 거야? 리얼리티에서? 귀신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귀신 없다고 했잖아요. 아, 졸리야. 아니, 근데 닉네임은 귀신 안 무서워해? 어, 나는 귀신 좀 몇 번 봤어. 어?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가위 눌렸는데 다섯 명 봤어, 귀신을. 그래서 딱 이렇게 눈 떴는데 진짜 앞에 다섯 명 있었어. 그냥 딱 이렇게 진짜? 써 있었어. 그래서 와, 대박이다 하고 봐야지 아, 하고 그냥 계속 눈 뜨고 봤어. 매니저랑 스타일리스트 아니야? 아니, 네가 이래서 왜 안 일어나지? 숙소에서 그분이 나한테 야! 야, 뭐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귀신이? 닉네임한테 한국말로 얘기했어? 중국말로 얘기했어? 한국어로 했는데 심지어 반말이야. 그래서 아, 씨, 너무 무서워. 근데 보통 야, 야, 무서워, 그래도? 야, 만큼도 안 무서워? 근데 무섭지 않아.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아~ 그 귀신 나한테 뭐 하겠어. 잠깐, 그러면 윈터는 제가 맞아. 잘못 제가 맞아서 귀신 안 되고 있니? 나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봤어. 그래서 그 공감을 못 해. 가위는 푹 자는구나. 나는 머리 대면 그냥 잠. 어, 그래. 잘 자. 잘 자는 게 중요한데. 푹 자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네. 숙면 취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 잠을 잘 자네. 저번에 나 뉴욕 타임즈 그 보다가. 아, 그럼 셋은 솔직히. 외모 봐, 안 봐? 외모 보지? 안 봐. 이상형. 에이, 닉네임 거짓말 안 봐? 안 봐. 성격만 봐. 절대 안 봐. 그럼 영철이 성격 우리 중에 베스트 원이거든? 성격 좋잖아. 어, 진짜? 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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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는 안 보는데, 안 보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돼야 그래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그 눈높이가 있는 거지. 어. 카리나는 외모 대 성격 무조건 하나만 봐야 돼. 무조건 성격. 성격이지. 아니, 기본은 일단 기본이 다음에 된 다음에 보는 거지. 아예 뭐 엉망인데 성격 뭐 이건 아니지. 그러면 엉망이 어디 있는 엉망이? 엉망이 어딨어? 왜 많잖아. 야, 야, 너 엉망이 어딨어? 형, 우리 엉망 진짜 아니야? 야, 엉망이야. 너도 엉망 포함이야? 나도 엉망에 들어가? 당연히 나도 포함이고. 그래, 여기서 솔직하게 경훈이하고 희철이하고 진짜 많이 봐주고 수근이 빼고. 아니, 엉망이야 지금. 그러지 마 지금. 상민이, 상민이. 형, 상민이 혼자. 난 안 끼는 거겠지. 이 형도 액세서리 하나 하면 엉망이야. 형이하고 진호까지 괜찮아. 나가니까 막 그래서 그러지. 요즘 배가 또 더 나왔어요, 옛날보다. 요즘 배가 또 더 나왔어요, 옛날보다. 아, 왜 인신공격을 해요? 그러면 너희도 외모는 괜찮아. 윈터는? 어? 어? 뭐야? 너네 전화해 갖고 와서 카톡 그거 지금 톡 받은 거야 누가? 카톡. 어? 멧돼지 왔다요. 멧돼지 왔다요. 와, 귀여워.
그 윈터 목소리였어. 윈터. 아니 기계음이었는데? 진짜 잘한다. 기계음인 줄 알았어 진짜. 내가 교실에 처음 왔으니까 아. 내가 준비해봤어. 아 개인기로? 응. 우리 깐부잖아. 어, 그거 알아? 봤어? 준비를 많이 해요. 잘한다. 닉님 뭐? 해봐 해봐.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그래 그만해. 우리 너무 무섭다. 장점 닝닝이는 1대1 우참체. 네, 웃음 참기. 아, 웃음 잘 참는다고? 네. 웃음을 잘 참는다고? 지금 잘 웃는데 뭐냐? 오늘 계속 웃었는데 너? 계속 웃고 있는데? 아, 근데 나는 마음 먹으면 진지하게 하려고 하면 진짜 마음 먹으면 사실 웃기가 더 힘들지. 웃긴 거. 닝닝 뭐 상대 뭐 지정해서 왔어? 내가 정훈이 바로 웃겨줄게. 야, 이 형 아, 진짜 안 웃어. 정훈이 안 웃는데. 나를 바로 웃겨준다고? 제일 안 웃어. 와. 자기 그래. 웃음 코드가 아닌 이상. 어, 난 내 웃음 코드가 아니면 안 웃는데. 아니, 웃어. 바라봐도 돼. 뭐야? 야, 정훈이 진짜 안 웃어. 억지로 웃는 남자가 아니야, 저 남자는. 억지로 웃는 건 티나. 만약에 억지로. 억지로 안 웃으면 저희가 5만 원을 드리고 억지로 웃으면 그때는 빰을 때리겠습니다. 이 게임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웃겨줘. 자 준비. 아직 보지 말고 보면 진짜 하지.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렵다니까 자, 얘들아. 가까이 좀 더 와야 돼. 이 표정으로 할 거라고? 바람 잡지 말고. 장훈이 진짜 안 웃어. 나 진짜 냉정하게 할게. 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터지면 계속 오케이. 터지는데 하나 둘 셋. 이거 이수만 선생님이 보면 장훈이 첫째 한번 웃지. 장훈이 첫째 한번 웃지. 아니 이수만 선생님 보신다. 아니, 난 닝닝이 뭘 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까 했어. 아, 어떤 거? 인중 모으기 했어. 아, 인중? 두 가지. 아, 대박, 대박. 아, 그걸 한 거야? 아, 나는 뭘. 아, 그래. 그래, 애가 가만히 있지, 나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닝닝이 여기서만 하면 돼요.